오늘 이른 아침 나는 팀이 말리누라는 자를 거두란 명을 받았다. 나는 오늘 죽는다.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Rage in Peace, Rest in Peace가 아닌 평화 속에 잠들라는 뜻이 아니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 속에서 분노를 느껴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플레이를 하셨지만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딱 하나 그거 알아요. 엄청 고통 게임이라는 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가지고만 있었다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 특성상 많은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다들 참고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모드가 아까 보니까 난이도 설정이더라고요. 저는 기본 스토리 모드 제작진이 의도한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난이도 과연 엔딩을 볼 수 있을지. 자, 이름 팀이 말리누. 나보다 3살 어린이네요. 그리고 빼빼로데이 때 태어났군요. 근데 사망일이 지금 현재 2020년 9월 8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날짜를 따라가는구나. 신기하네. 정말 비범하게도 평범함. 뭐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왜 잘려있노? 이거 어떻게 치워? 뭘 일단 가봅시다. 시작하자마자 물에 빠졌네. 뭐지? 오늘 이른 아침 나는 팀이 말리누라는 자를 거두리란 명령을 받았다. 아침 6시부터 너 숨을 왜 그렇게 쉬어? 브금이 나오면서 브금의 이름까지 나왔네요. 설마 이거 저작권?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루한 사람. 저작권 있으면 이 장면은 전부 다 잘립니다.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평범한 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겠지. 하지만 아무리 평범해도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특별한 이야기. 좀 읽을 시간은 줘라, 진짜. 이것은 티미가 죽는 날의 이야기다. 마시멜로우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왜 저렇게 피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걸까? 안녕, 우리 티미. 아, 뭐야! 너 꽤 익숙한 얼굴인데, 잠깐. 너 사신이야? 익숙한 얼굴이라니 본 적이 있어? 와, 나 유명인 그런 거야? 하지만 사신은 죽음을 부른다던데 내가 사신을 보고 있던 건 그럼 나 죽는 거야? 점점 그만해. 답이 없네. 어? 그럼 만나보구나. 그래도 요절하는 게 그리 나쁘진 않을 거야. 요절한다고 하기엔 난 이미 나이 들은 게 아니지만 재밌네. 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와, 이거 구글 번역기 돌렸지. 아, 매끄럽게 안 읽혀요.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데 넌 오늘 죽을 거야. 그래. 그럼 꿈은 그냥 꿈으로 남겠네. 비극 따위 없이 포근한 집에서 잠옷 입은 채로 죽는 거. 그게 뭐야? 꿈? 꿈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거 더 재밌어지네. 그럼 좋아.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중에 뭐부터 들을래? 솔직히 좋든 나쁘든 별 차이 없는데. 자, 그럼 좋은 건 키핑해둘게. 나쁜 소식은 넌 오늘 목이 잘려 죽을 거란 말이야. 내 목이 잘려? 진짜 나쁜 소식이네. 아,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 오늘 죽을 거란 말만 적혀있어. 언제 어디서 죽을진 안 적혀있지. 그게 무슨 상관. 아, 잠깐. 그러면 내가 집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단 거야? 그건 네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렸지. 어쨌든 좋아. 아직 기회는 남았어. 그러니까 아직 오늘 15시간은 남았잖아? 그래.
근데 잠깐, 이 김한질은 뭐야? 네가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아유, 팀이. 내가 그렇게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사악하고 나쁜 애 같아? 충분히. 솔직히? 응. 지금 이렇게 얘기할 시간 없어. 빨리 가야지. 행운을 빌어. 필요할 테니까. 끝의 시작. 로딩 중! 게임 시작. 일기를 열어 확인. 새 메모. 이름은 팀이 말리누. 오전 6시 48분에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오늘 죽을 거라고 내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망? 모르겠다. 애처럼 감정 없는 놈 마음을 읽기로 어렵다. 하지만 자기 꿈에 대해 말했는데 이런 건 예상 못했다. 허건한 집에서 잠옷 입은 채로 죽고 싶단다. 사신의 노트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거구나. 메멘토 사인 목록. 와, 죽는 요인이 이렇게 많아? 도전 과제. 스탯. 플레이 시간. 여전히 계속 지나고 있군요. 진행도가 어째서 4.35%나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 점프. 나 이거 영상에서 봤어. 아마 이 물웅덩이를 밟으면 가시가 나와서 죽을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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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아침형 인간. 조금을 두려워하지 않은 커피를 좋아했다. 화를 잘 안 냈음. 드라마를 싫어했음. 불쌍하게도 유일한 꿈을 이루는데 실패함. 뭐 약간 이런 식이군요. 37층이야? 회사가?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런 씨부 벌써부터 화내면 안 돼요. 앞으로도 죽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나 피했어! 안녕하세요. 자 떨어질 걸 알고 있지 소솟. 이게 뭐야? 메멘토 수집. 티미의 현재 회사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보험업계에서 최고로 알려져 왔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 핫! 와, 마리노의 특별한 레킹볼? 이거 그냥 지나쳐야 된다 이거지. 와, 어이구! 응애해돌. 아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거의 스테이지를 외워야 되잖아요. 좋아. 제발 세이브 포인트 주세요. 난이도 바꿀까? 내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회사 원래 이래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위험한데? 어 체크포인트 대박. 흠 진짜 원래보다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네. 걔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나? 무슨 일이야? 걔네가 누군데? 저기 스케이트 보드 타는 모아이 머리에 땅에서 갑자기 얼음 조각이 솟아올라오고 나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래 사실 더 나빠질 거야. 어쩌면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나빠질지도 모르지만 좀 도와줄게. 이게 필요할 거야. 더블 점프. 두 번 뛰어서 더블 점프를 해. 더블 점프? 뭔 비디오 게임처럼.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건 중력 법칙에 위배되는데. 대기 중에 떠올라 있을 땐 힘을 얻을 수 없... 너 정말 한결같구나. 응? 어쨌든 넌 이제 더블 점프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써먹어야 할 거야. 이제 계속 가. 그래. 일진이 갈수록 살아남네. 오 예스. 어떻게 살았지? 더블 점프. 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나 티미의 전진을 막고 있다. 전 우주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얘가 거쳐갈 길을 봤는데 이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더블 점프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조금은 예상한 바다. 아이쿠! 아니, 아와 스치기만 했는데도 죽네. 니아스 섬의 파혼베돌. 아 후진하면서 가재. 아니 개색. 와 뭔데? 랜덤 가시? 2단 점프다 이 자식아. 오! 오!
오 대박. 이게 뭐야? 메멘토 수집. 보험 수리인 불량 고객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다. 매일 같은 일. 그나마 단조로움은 팀에게 어울린다. 사인 목록을 좀 봅시다. 지금 하나하나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어한테도 한 번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응, 에헤돌, 파혼베돌, 랜덤 가시. 그래, 죽음도 다 모아보자고. 상어 웅덩이. 웅덩이 조심해, 상어가 있을 수도 있어. 지난번 상어 폭풍에 여파일지도 피해 굶주렸고 뛰어올라 네 머리를 물어뜯을 준비가 됐어. 좋아합시다. 천천히. 아! 복수의 사다코도 아니고 쇼다코야, 쇼다코. 이 사무실은 원한에 찬 귀신이 들렸다. 사무실에 옛 사원에 대한 고통과 깊은 혐오로부터 나타났다. 아까 어딨어, 사다코? 이거냐? 아니잖아! 이거잖아. 어떻게, 오, 됐다. 아, 체크포인트. 아, 신이시오. 왜? 얘가 타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못 내려간다는 뜻인가? 어? 야, 너, 요호호. 어? 아, 좀비다! 요호, 놀랄 필요 없어, 팀이. 뭐? 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난 엘리베이터 좀비거든. 난 항상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을 지켜봐왔지. 열린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요호호. 그거 참 흥미롭네. 책이나 영화 말고는 좀비 본 적 없는데. 아, 그래, 요호호. 인간이 좀비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야, 너희 인간은 진짜 역겨운 상상을 하고 있어. 아니, 제발 누가 사람 뇌를 먹어? 우에, 역겨워. 어쨌든 궁금하네. 내가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너니까. 넌 좀비가 살아있다 생각해, 죽었다 생각해? 재밌는 질문이네. 영화에 따르면 어떻게 좀비로 변했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기생충, 강령설 같은 거에 따라서. 넌 어떻게 변했어? 요호, 그런 공상, 상상의 산물은 다 잊어. 그냥 날 보라고. 난 여기 있어. 진짜 실존하는 좀비가 네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보다시피 난 말도 하고 움직이고 명백히 살아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요호호. 잘 됐네.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오늘 하루 살림을 받아간다. 그러고 보니 좀 무례하긴 해도 나 지금 진짜 가야해. 아, 언제나 바쁘구만. 알겠어, 그러면. 살아남으라고. 요호호. 그리고 좀비가 죽었다고 하는 애는 절대 믿지 마. 뭔가 되게 멋진 말을 나눴네요. 왜? 와, 뭐야? 갑자기 헬기가 와서 박는다고? 응? 넘어간다. 어? 방금 집 뭐야? 와, 잠시만요. 헬기 파편에 맞아 죽었어. 사무실 잔해에 맞아 죽었어. 떨어지는 파이프에 맞아 죽었어. 메멘토 수집했어. 와, 잠시만요. 패턴을 외워야 돼요. 아, 이 종류별로 또 다 맞아야 되잖아. 그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플레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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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래, 나쁘진 않네. 좋아. 한 번에 1층으로 내려온 거야? 37층이었는데? 어떻게, 오케 살았노. 참 이상한 하루네. 뭐야? 저기 오래 있었으면 죽었어? 다시 죽어야겠다. 죽창? 여기서 가만히 있어보자. 아, 이게 헬기 파편인가? 떨어지는 프로펠러. 어? 내가 못 본 게 뭐가 있지? 저 철골인가, 저거? 어? 아, 또 마리노의 레킹볼이네. 아, 나 이거 같은 걸로 취급당하는 줄 알았는데 또 마리노의 레킹볼이에요. 이 죽는 것도 이제 수집 요소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다 모으면서 갑시다. 괜찮죠?
막 아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요. 그냥 가지. 이런 사람 없지? 티미의 고향에서 사무실까지는 기차로 대략 7시간 75분이 걸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죽창이 왜 이렇게 길어 이씨. 아 뭐? 뭔데? 노전은 스티븐한테 죽었네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애한테도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건데. 좋아, 정확하게 죽었어. 분노의 드럼맨. 드럼맨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곳에서 왔다. 그의 피에는 음악이 흐른다. 이상한 환경에 처해 화가 났다. 어우씨! 놀래라. 아, 쪼! 아, 조명, 조명이 제일 스트레스야. 아니! 떨어지고, 먹고, 넘어가고, 체크포인트. 놓친 거 없나 한번 봅시다.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죽음을 직면하는 것 따위 몰라. 뭐야, 웬일로 아무 일도 없어? 뭐지? 불안하잖아. 어? 오! 안 죽었네? 씹. 치명적적인 얼음 조각. 무릉덩이를 밟아야 돼, 무릉덩이. 아니, 이건 밟으면 안 되고. 무서워. 레킹볼에 다음 죽으려나? 죽네. 위쪽에도 있네. 2단 점프로 피했으면 죽었겠군. 어, 좀비맨 또 나왔어. 야, 너, 예헤헤. 어? 오, 너네 또 만났다. 아, 근데 웃음소리가 달라. 다른 사람인가 봐.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팀이 친구야, 예헤헤. 아, 어쩌면 내 동생이랑 착각한 거야? 오, 너 내가 위에서 만난 애 아니었어? 너네 둘이 무슨 관계야? 꽤네 동생이야. 가끔은 내가 위에 있고 가끔은 내가 밑에 있지. 엘리베이터의 삶은 오르락내리락으로 가득 차있다고 말할 수 있어. 아, 그래. 너네 한때는 인간이었지? 그럼 우린 형제였어. 절도범 팀이었지. 어느 밤 우린 이 건물에 침입해 수많은 물건을 가져갔지. 예? 에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에 떨어져서는 밖에 나가려 했어. 그때 죽을 거란 걸 직감했지. 그런데 우리가 된 건 이거야. 살지도 그렇다고 진정 죽은 것도 아닌 것. 우리가 삶도 사후세계에도 낄 가치가 없단 것처럼.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인 건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내 멍청한 동생은 고집스럽게도 아직 살아있다고 믿지. 예. 우리 숨도 안 쉬고 잠이나 음식을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삶이라 부를 수 있겠어? 목적도 살고자 하는 의지도 꿈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다 하면 터무니없겠지. 우리가 뭘 느끼거나 원하지도 않고. 솔직히 난 정말 죽은 것 같아. 아, 그건 좀 슬프네. 하지만 너나 네 동생이나 삶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갖고 있지 않겠어? 예, 그럴지도. 어, 잠깐만. 너 꽤 급했었지. 이제 그냥 가봐. 오늘도 잘 살아가라고. 어? 어, 그래. 계속 가야겠다.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어. 그래, 행운을 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 죽음은 모두를 기다린다고. 예, 예. 가면 되나? 이, 서로 대화하는 게 되게, 어이구, 씨. 아니. 되게 심오한, 뭐? 되게 심오하네요. 저걸 어떻게 먹어? 여기서 기다렸다가! 아니, 이런 개. 엄마야. 27살. 티미는 27살이다. 젊은 날에 요절했다 할 정도로 너무 늙진 않았지? 오늘 27세 클럽에 가입할지 보자. 노동관, 팀에게 있어서 삶은 그의 고된 일을 통해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점프 대기?
점프 두 번. 와, 여전히 체크포인트가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야, 데미. 어, 네, 부장님. 일은 잘하고 있나, 데미? 어, 글쎄요. 헬기가 건물에 추락했고 사무실은 박살났고 여러 번 거의 죽을 뻔했고 그냥 예전이 더 좋았다 치죠. 뭐 그래도 멀쩡해 보이네. 와하하. 그래도 나도 오늘 정말 끔찍했다 생각한다. 이제야 안전한 세상 밖으로 나왔나. 팀이 넌 시끄러운 음악마저 싫어하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드후한 부장님. 그리 큰일은 아니고 정말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웬 갑자기 웬 감성을 잡고 그래? 내가 그런 우울한 노래 듣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하지 않았나? 제발, 팀이, 이 녀석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못 믿으시겠지만. 뭐야? 보스전이야? 뭔? 뭐야, 이거, 나랑 똑같이 움직여, 쟤? 돼지소? 상사가 너무 화나서 혼종 돼지소 괴물로 변하는 걸 본 적이 있어? 뭐 깜짝이야. 아, 이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점프하면은 제가 저기로 대쉬하는구나. 좋아, 좋아. 어휴, 씨, 놀래라. 그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사장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네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바로 점프하면 돼. 하나, 둘, 아! 오씨. 와. 예. Yeah. 귀여워. 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부장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마지막 날은 원래 다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가 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치명적인 가시라던가 파운베돌, 죽창 웅덩이에 상어가 나오는 난리라던가. 아, 그거? 호호. 당연히 그렇게 이상한 건 안 일어나지. 내가 말했잖아, 넌 달라, 넌 특별해. 에? 그리고 걱정 마, 네 부장님은 괜찮아질 거야. 그러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고, 내 예상으론. 그래서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내 꿈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특별한 힘을 주고는 막. 근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건 마치 온 우주가 날 죽이려고 하고. 난 질문은 나중에 하자. 우리 팀이 네가 꿈꾸는 대로 죽게 도와줄 곳으로 데려다 줄게. 뭐? 하지만 꼬앵. 액트 컴플리티드. 이게 뭐야? 도전 과제야? 오케이. 뭐지? 뭐 내가 안 먹은 게 있나? 다 모은 거 맞죠? 메멘토 다 모았고, 저 왼쪽 아래 5-5가 메멘토 개수 같고, 죽음도 100% 다 죽었다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까 왜 도전 과제는 비어 있지? 도전 과제는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예상 못한 여행. 아, 고양이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항상 이렇게 버릇 없어지지. 얘는 사람의 최고의 친구도 아니야. 오히려 인간의 최악의 끔찍한. 아, 못 읽었어. 너 정말 고양이를 싫어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아니, 들어가봐. 이렇게 오냐오냐만 해주다간 얘네도 언젠간 인간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거야.
뜬금없는 얘기는 그건 불가능해 바보. 아니 이집트였나? 걔네 고양이 숭배했지? 어쩌면 전에도 일어난 일일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노란색 자막이 여자친구인가? 내가 말한 거 왕족 고양이가 인간을 노예로 부린 거지. 아마 어인 인겐 사원을 지으란 양,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자도 가져오고 내 등도 긁으란 양, 이렇게 말이야. 정말 우리 팀이 그럴 리가 없잖아. SF를 너무 많이 봤어. 어디 두고 봐. 나중에 세계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집트로 가서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 내가 맞다고 증명해준단 거야? 니가 틀렸단 걸 증명할 거야. 뭐야! 몸은 완전 사람 몸이었는데 머리가 그렇지 못했어. 깜짝 놀랐네. 고양이를 질투하고 있어. 머리가 반전인데요? 개 깜짝 놀랐네. 회상시도. 여자친구가 있었나봐. 근데 왜 지금은 혼자일까? 또 이 이상한 꿈이네. 아니 너무하잖아요 시작부터. 뭐야? 아 나중에 만나게 될 것들인가? 메멘토 수지. 아 이게 먹고 나서 몇 초 동안 버텨야 이걸 먹은 걸로 판정이 되는구나. 이상한 악몽. 매일 밤 끊임없이 반복된다. 매일 아침 티미는 꿈이 남긴 쓰라림과 땀 속에서 일어난다. 그저 꿈이라기엔 너무 현실적이다. 죽은 샌드맨 소의 손. 아니 고대의 촉수. 사람들은 이게 고대 문어의 사막판이라고 한다. 완전한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보통 치명적인 촉수만 내보이곤 한다. 샌드맨 소는 과거의 영웅이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 가끔 모래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영웅인데 왜 저한테 날리세요. 아! 이제 화도 안 난다. 제트 스킵이라. 이야. 그저 사막의 밝은 노란 태양 아래 제트 스키를 즐기는 평범한 미라다. 아니. 제일 화나는 거는 죽은 데에서 또 죽는 거야. 아. 너무 킹 받네. 아, 나 점프했잖아요. 아! 점프를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어이없어서 웃음 나와. 아니 무슨 낙타한테 가시가 나와. 미친 거 아니야? 뾰족한 낙타는 동물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평범한 낙타와 같다. 만 아주 조금 더 뾰족하고 치명적이다. 아, 지랄. 제발 체크포인트. 제발 체크포인트. 제발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언제예요? 어. 야, 알겠어. 난 특별해. 네가 한 다섯 번은 말한 대로. 사실 나 단 한 번만 했어. 그래도 뭐든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호호 좋아. 아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너 오늘 죽을 거란 거 기억나? 난 너의 영혼을 수집하고 이끌기로 지정된 사신이야. 뭐? 그럼 나 죽이려고 온 게 아니란 거야? 아니야 우리 사신들은 그런 폭력적인 거 안 해. 오직 고결한 일만 하지. 아 그럼 애초에 내가 틀린 거네. 걱정 마. 다들 하는 흔한 오해거든. 오해해서 미안해. 그래도 의문인 게 왜 날 도와줘?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온갖 이상한 일들은 뭐야? 이게 죽는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 지금은 이 고대 사원으로 들어가 여행을 계속하렴. 뭐 자꾸 도와준다고만 해놓고 뭘 도와준다는 거야? 그리고 더 마음을 열어봐. 네 가슴을, 네 마음을 열어.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조심하고 행운을 빌어. 야! 일기를 열어 확인.
닥치고 오프. 나는 이게 네 마지막 살날이라 말했는데도 얘는 태평하게 미친 돼지소로 변한 상사 걱정이 난다. 꽤 훈훈하다. 참고로 두 후한 씬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적은데도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있다. 움직여야만 한다. 얘가 가야할 곳으로 워프 포탈을 열어줬다. 빠르고 입도 닥치게 해주는 포탈을. 정의하시오 영혼 인도자. 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얘를 죽이러 왔다 생각한다. 얘처럼 밝고 호기심 넘치는 애도 영혼 인도자는 못 들어봤나 보다. 나는 내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했다. 그저 최근에 산만한 영혼을 이끌어주는 자. 얘는 아직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제대로 된 질문 하는 건지나 모르겠다. 질끔질끔 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속도로 갈 거예요. 누군가에 쫓기지 않는 이상. 와우. 사원 입구 유적. 아침 9시 21분. 오우. 이거 봐. 천천히 가니까 아니 죽을 것도 안 죽잖아. 뭐야 이건. 아니. 일단 얘한테 죽겠습니다. 수집해야 돼요. 아노비스 머리. 아노비스는 자카레 머리를 한 남자로 묘사된다. 미라화 4,5세계의 신이다. 안 올라가죠? 아니, 아! 화내지 말자. 원래 이런 게임이야, 플레이마. 넌 할 수 있어. 레킹볼 미라 버전. 이것도 마리너가 만든 건진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이것도 치명적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 황무지 꿈벌레.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르고 치명적인 꿈벌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한다. 멸종 위기종이다. 아, 내려오는 건 너무했잖아요. 한번 올라갔으면 인생 직진해야지. 왜 유턴하고 난리야. 왜 안 내려와? 거의 내려오는 속도 개빠르네. 아, 여기도 죽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넘어갈까? 오우. 이러고 죽으면 되지. 게이드가 아니냐? 사원 입구 유적 까꿍창. 또 사원의 고대 다섯 함정 중 하나다. 연구기관이 밑에 있어 이론상 영원히 함정이 작동하게 해준다. 말이 돼? 꿈. 평화롭게 비극 없이 포근한 집에서 잠옷 입고 잠든 채로 죽는 것. 이것이 팀의 유일한 꿈인데 어떻게 이런 꿈이 생긴 걸까? 화살 함정. 사원의 첫 고대 다섯 함정 중 하나. 연구기관이 밑에 있어 이론적으로 함정이 영원히 작동하게 해준다. 말이 되냐? 말? 하.. 진짜.. 마리아! 화살도 좀 천천히 나와주고. 아이고 놀래라. 안다지롱. 예, 체크 포인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자. 수저야? 파라오의 식기. 선 넘었죠. 역사상 최초의 포크를 사용한 음식. 섭취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다. 그래도 이렇게 큰 건 안 썼다. 자, 방금 수저가 하나 날라왔죠. 점프해서 피해주고 포크 나와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뒤져버려! 점프 한 번으로 피해줍니다. 이렇게 두 번. 아. 나르는 카노푸스식 항아리. 아, 선 넘네. 나르는 카노푸스식 항아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내부 장기를 보관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기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안 쓴 빈 항아리니까 걱정 마라. 됐어. 어? 뭐야? 아, 이건 일부러 죽었어요. 솔직히 피할 수 있었는데. 아, 뾰족한 낙타였어? 장난? 어? 어? 제발 체크포인트.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낙사 있을 것 같다고요? 낙사? 세숑크의 도간계. 어? 대박. 진짜네. 그렇구나.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 파라오 쉐숑크가 직접 만든 연두색 도간계다.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그의 신성한 사원에 침입해 그를 모욕하려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리기 위함이다. 괜찮은걸? 오케이! 됐어? 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도간계 다음 두... 이 세 개 뭐예요? 아직 못 만났는데? 야, 쓸데없는 얘기 넘기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넌 왜 날 돕고 이번에 대답 안 하면 호호호. 네 호기심은 쿠제블릉이구나. 그래, 이렇게 호기심 넘친 건 오랜만이야. 솔직히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느꼈어. 아휴, 불쌍한 팀이. 좋아, 그럼 비밀을 밝혀주지. 우선 난 네 영혼을 수집만 하기로 되어 있어. 근데 봐, 난 말하자면 네가 죽음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자연스러운 걸 알 수 있지. 자신들에겐 불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를 화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걔네가 반응해 이 모든 걸 끝내려 하는 거지. 좋아, 꽤 복잡한 것 같네. 복잡한 일을 엮이는 건 싫은데. 근데 이제 이해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왜 여기 있어? 아무데나 워프시켜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내 집으로 보내서 끝내면 안 돼? 오호호, 너도 깨닫게 될 거란다 우리 팀이.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고. 날 믿어. 차오. 아니 잠깐, 야 하지 마루요? 이제 누가 미쳤지? 마침내 얘가 겪는 모든 불행의 뒤에 숨은 원인을 말했다. 얘는 죽음을 피하면 안 됐고 나도 도우면 안 됐다. 이제 걔네가 나한테 화났다. 그럼에도 얘는 질문이 더 있었다. 내가 왜 돕는지 말 못한다고 했고 그저 곧 알아챌 거라고만 말해뒀다. 그러면 좋겠는데. 자, 쪽지가요 앞으로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 다 나올 때까지 게임이 아직 멀었단 거잖아요, 그죠? 저 두더지 뭐냐고 아까부터. 그래, 별로 놀랍지도 않다. 아이씨. 그래, 저기에 시체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아채지 못하다니. 아유, 돌에 한번 깔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뭐 어차피 또 죽을 거니까. 그래, 이럴 줄 알았지. 도태, 도끼날. 사원 벽돌. 이게 채워졌네. 또 다른 사원의 고대 다섯 함정 중 하나다. 도타에 시키는 도끼날. 오지만 디아스의 뭐. 그래, 이렇게 걸려줘야지. 한 칸 남았다. 고대 이집트인이 만든 날 가로운 테라코타 못이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지. 여기였죠, 아까? 아, 진짜 너무했다. 뱃머리 조각상. 뱃머리 조각상은 사원 곳곳에 위치해 신성한 비밀로부터 사람들을 겁을 주어 쫓아버린다. 야, 이거 어딨어? 예, 체크포인트. 안 죽었지롱. 아, 또 나올 줄은 몰랐지. 와, 두 번 나오네. 끝? 아, 엄마! 저 전기톱 날라올 것 같은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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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데요? 사원의 첫 고대 다섯 함정 중 한 개 더 추가. 근데 뭘 놓친 거지, 우리가? 일단 끝은 보고.
그래, 내가 막 작동할 것 같았어, 이건. 100%였어, 이건. 와. 점프 한 번만. 오, 마마메야. 안 돼! 아, 씨. 괜찮은 거지? 아. 좋아. 아, 사다코야, 뭐야. 이름이 콩미야? 어, 채워졌다. 콩미. 과거에 사원 안쪽에 묻힌 시신이 있다. 고향에 묻히길 바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은 것이라 전해진다. 됐죠? 아, 여기서 살짝? 살짝? 혹시 깜짝이야. 캐러멜 같네요. 아, 못 먹었어. 너무 빨리 와. 왜 그런 거야. 아! 뒤졌잖아. 먹고, 왼쪽에 붙어서. 좋아. 메멘토. 개와 인간. 성격, 현명한. 티미는 개까기보단 고양이 과다. 하지만 왠지 몰라도 고양이를 못 견뎌하고 개를 사랑한다. 왜 그런 거지? 오! 아, 놀라라. 아, 이 게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아 같아요. 아, 아, 어, 어,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자, 딱 여기야. 이 바로 오른쪽이 잘리는 곳이라고. 지금 이 미묘한 기온 개선이 보이나? 여기를 점프로 넘어가면은 제가 갑자기 돌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괜찮네. 어? 체크 포인트. 이건 뭐지? 뭐야, NPC였어? 안녕하신가 젊은이. 아, 말하는 석관이다. 뭐라고? 무슨 말인가? 난 그저 늙은이일 뿐일세. 석관에 있는 왜케케. 어, 뭐야. 내장이 다 튀어나와 있는데? 어! 아직도 날 몰라보겠느냐. 나는 위대한 오사제, 수많은 나라에 걸쳐 예언가, 미라제 작사, 의사, 천문학자, 나일강수의 증량의 전문가로 알려졌지. 수세대를 걸쳐 10명의 왕실 이집트 파라오를 모셨고, 아무 반응 안 하는 것인가? 진심으로. 정말 으썸하네요. 그렇다네. 고맙네. 실로 나야말로 제일 으썸하지. 솔직히 그래도 내가 제일 궁금한 건요. 어떻게 아직 살아계신 건가요, 할아버지? 뭐라고? 이건 대체 무슨 질문인가? 요즘 어린 것들이란 정말 예절이란 건 전혀 없다니까. 그리고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겠나? 나는 그저 늙은이일세. 이런 무례한 녀석을 만나.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주 좋다. 내 영광이 넘치는 삶 뒤에 숨은 비밀을 말해주마. 나는 수세기 동안 내가 만든 미란들과 진 내 몸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 영혼을 보존할 슈퍼메가 의성 주문을 발견했지. 그래서 그 말은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렇지만은 않아. 죽음은 전혀 예상지 못할 때 오지. 그거 심오하네요. 어쨌든 얘기는 이제 됐다, 젊은이여. 여기 미래를 보러 왔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난 미래를 볼 수가 있다네. 보게나, 내가 성공적인 예언가가 될 거란 것이 내가 받은 첫 예언이었고, 그리고 보다시피 사실이 되었지. 그래서 자네 미래를 읽어주길 원하나? 어, 아니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솔직히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걸세. 적절한 시간에. 아주 좋아. 그러면 계속 가보게. 얼마 안 갖고 볼 거라고 믿는다네. 어, 정말요? 그럼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왜 부른 거야?
내려가 볼까? 너무나 죽겠지만. 엥? 살았네? 사원 뱀구덩이. 놓친 거 없죠? 아주 잘 죽었군. 뭐지, 고양이 손은? 죽어야 돼? 뭐야? 아, 순서 외워야 돼. 플레이는 농락하는 게임이었네. 크크. 아이고! 와, 나머지 구멍 두 개 페이크였어. 그냥 끝이야, 저게. 와, 나도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넘어온 거거든요. 와, 이게 맞았네요. 아, 미라손 나올 것 같아. 개무서워요. 어? 메멘토가 있었어. 숨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대박. 커피 한 잔. 티미 같은 애는 아침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 두더지는 정체가 뭐예요? 자, 아까부터 뭐지? 응? 다쳤다. 보스전이네? 배돼지에서 뱀 두 마리가 튀어나왔구먼. 좋아. 저걸 어떻게 보고 피해요? 이동속도도 개느린데 회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씨. 이거 침 뱉을 때마다 블럭이 조금씩 사라지네. 외우면 돼, 외우면. 아, 보라색 그것만 없어지네. 어휴, 무서워라. 좋아. 안 돼! 으아! 아, 뭐야! 아, 마지막! 마지막 블럭이 떨어질 줄 몰랐지. 끝! 됐어. 죽는 거 아니지, 나? 살았다. 아, 체크포인트. 할아버지 목소리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 아, 잘 지냈나, 팀이. 젊은이여. 다시 만났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 잠깐. 어떻게 모두 다 내 이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벌써 여기에 오신 거죠? 보게나. 나는 슈범메가 으섬 주문으로 즉시 재이동하는 것쯤이야 속달했다네. 또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이름을 알아내는 슈범메가 으섬 주문을 발견했지. 나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 판포스틱한 정신을 지니고 오랜 세월을 살아서 아주 긴 슈퍼메가 으섬 주문 목록이 내 벨트 밑에 가지고 있다네. 그거 으섬하네요. 그래, 그렇다네. 내가 좀 으섬하지 그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언가가 미래를 안 봐줘도 괜찮겠나? 나는 말일세, 절대 틀린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그리고 나는 미래에 좋은 일만 말해준다네. 다가오는 나쁜 일을 보면 그냥 속으로 삼킨달세. 참 이상한 방책이네요. 왜 그런데요? 말든 말든 일어날 거 아닐세. 예언 때문에 공포와 걱정 속에서 사는 게 무슨 소용이겠나. 삶을 희망차게 산다면 더 좋지 않겠나. 미리 말해주는 것보단 대신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오, 그래 그래, 물론일세. 어서 해보게. 난 내 진흥을 내뿜는 걸 좋아한다네. 죽음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어요. 어? 왜 대신 자네 미래에 대해 물어보는 게 어떻겠나? 좋네, 그렇다면.
나 위대한 노사제조차 내 영광에 불과하고 조금의 진비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군. 기니 생존체를 통틀어 내게 돌아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준 영혼은 단 하나도 없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은 우리가 가질 유일한 삶이 아니라네. 그리고 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구나. 그렇다면 죽는 게 두려우신가요? 물론 아닐세.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하는 건 안 좋아해서 특히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에 무서워하는 건 말일세. 인정합니다. 어쨌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선물로 무료로 미래를 봐주지 말벗이 내어준 것에 감사 표시일세. 그렇군. 자네 과거가 미래로 돌아오고 있다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며. 그게 다네. 내가 본 건 그게 다요. 과거가 미래로 돌아온다고요? 왜 제 미래가 무슨 쌍팔년도 영화같이 들리죠? 그거 흥미롭군. 어, 그리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 두 번째 선물로 이 비밀문을 열어주지. 다시 보겠나 소년 팀이여. 아님 말고 좋은 조금 보내게.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 문 안 열어줬으면 게임 오버였어요. 엔딩 각이었다고. 길이 없잖아. 어우. 잘 가고 있는 거 맞냐? 생각해보니까 뱀도 종류가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뒤졌구나. 그래 잘했다. 에칸 스건스의 독총알. 에칸 스건스는 사원의 비밀의 종교의 방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두 뱀 수호병 중 하나다. 에칸 스건스의 독은 즉시 몸의 모든 수분을 말려버릴 것이다. 스녹스 게이크 검은 박애자. 스녹스 게이크는 사원의 신성한 비밀의 방을 접근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두 뱀 수호병 중 하나다. 스녹스 스네이크.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 검은 파괴자는 이것이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확실히 하기 위해 돌무더기 될 때까지 깨부순다. 뭐야 이건. 에? 아 어쩐지 왜 넣었다 들어갔다 아니 나왔다 들어갔다 했나 했더니 들어갈 때 넘어가야 되는구나. 저건 누가 봐도 지나갈 때 치울 것 같거든요? 아이씨. 다시 돌려라. 미라 손에 안 죽고 그냥 짜부당해서 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에 미라 손이. 미라 손이 무조건 닫게 돼 있네. 아니 이런 개씨부렁 탱탱부렁 진짜. 아 점프 점프! 됐으 편안 씨부레.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자 여기에서 점프 점프 해가지고 저기 저 빛나는 저 빛에 닿아보고 싶은데 별게 없네요. 도기도기. 오 깜짝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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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특별한 감옥 톱날. 죄수를 고문하기 위해 사용된 사원에 있는 고대의 검은 날이다. 고대 이집트에는 재미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기로 가면 죽으려나?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니 저걸 어떻게 보고 피해요? 아니 됐어? 더 안 나오지? 나오면 뒤진다 진짜. 나 이 게임 안 할 거야 이제. 그만 할 거임. 진짜로 진짜다. 와 살았다. 아직 안 끝난 거 같은데 근데. 어 하, 살았다. 저거 아직 하나 남았거든. 오. 오! 오 대박! 이 천천히 가는 게 답이었어. 와 대각선으로 가네 저게. 아 여러분 근데 저 여기 밑에 떨어져 죽어야 될 것 같.. 됐어.
하다 보면 또 패턴 완벽하게 외우면 이만큼 쉬운 게임도 없어요. 시불의 죄수의 불의 숨결. 와, 쉴 수가 없구나. 과거의 죄수의 죽지 않는 증오로 불타오르는 치명적인 파란불의 숨결이다. 너무 뜨거워서 강철까지 순식간에 녹인다고 한다. 뭐? 감옥? 이건 닿으면 죽을 테고. 하, 진짜 너무하잖아요. 흔들리는 게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군요. 오! 대박. 피했어. 뭐야! 아, 저게 그 표시구나. 이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톱날 아래로 내려가면 즉사하는 거고, 봐봐. 이거 봐. 얘 갑자기 확 내려온다?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야. 아까는 아래로 내려갔었어야 됐고.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개 무서운데. 아, 좀 떨어지는 풍뎅이? 아주 가지가지 한다. 보통 풍뎅이 귀엽다고 한다. 머리 위로 떨어지기 전까지. 아, 눈에 보이는 톱날이었잖아. 플레이바 왜, 아니 왜 되는 거니 왜? 왜? 자, 이거 살짝 피해주고. 불 나올 것 같았어. 딱 각도가요. 불을 뿜을 것 같은 새끼였어요, 저 새끼가. 이건 구멍 뚫릴 것 같거든? 하지만 빠져본다. 그래. 어? 여러분, 저기에 저게 있었네요? 메멘토? 어? 여기에서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메멘토 수집. 아침형 인간. 티미는 아침에 더 잘 돌아간다. 짜잔. 밤늦게 깨어있지 않고 일찍 일어난다. 하... 진짜 그만하고 싶다. 아... 자, 여기 미라 손 피하고. 아닌가, 이 위, 여기였나? 와, 됐다. 와, 와, 이게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 게임이네. 멘탈 좀 추스리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 또 뭐가지 뭐 떨어질 것 같은데 무서운데. 어? 저기 위쪽에서 뭔가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뭐지? 이거 내가 조종하는 거야. 자, 봐봐. 점프는 안 되네. 멈춤. 고양이가 노예로 사람을 부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네요. 안녕, 우리 팀이야. 오랜만이네. 야, 너 어디 있었어? 너 엄청 많은 일을 못 봤다고. 늙은이라는 미라랑 얘기하고 치명적인 꿈벌레랑 장엄한 곡물의 방까지? 어떻게 다 알아? 재미없게. 우리 사신들은 우리 고객들과 특별한 통신을 가지고 있지. 현도 텔레파시 같은 거야.
모든 걸 다 알진 못해도 말이 많이 알아. 흥미롭네. 그럼 내가 무슨 숫자를 생각하고 있게? 이거 그렇게 작동하는 거 아니야. 더 자연스러운 걸 억지로 못해. 그래도 네가 이상한 꿈을 꿔왔고 이상한 이미지를 순간순간 봐왔다는 걸 알아. 너도 본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너는 알아? 이 꿈이랑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솔직히 난 전혀 모르겠어. 아직도? 아마? 그래, 그리 쉽진 않겠지. 어쨌든 우린 가야해. 받아들여, 우리 팀이. 네 꿈의 죽음을 위해서야. 우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넌 할 수 있을 거야. 간다. 아니 잠깐, 또 이건 안. 으아! 도전과제 3개를 달성했습니다. 이 뒤에 3개 뭐냐고요? 도장 아무데나 찍어도 되는 거야? 자, 죽음 100%, 메멘토도 6개 다 잘 모았죠. 와, 나 근데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절반 정도 한 건가? 뒤를 모르니까 미쳐버리겠구만.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